사방이 생명의 빛으로 푸르른 경북 문경의 여름. 이곳에서는 더위마저도 잠시 쉬어가는 듯합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퇴마기엔 길을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장원급제 부풀 꿈을 안고 넘어갔다는 문경세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경이란 뜻은 뭐냐 하면요, 아주 경사스러운 소식을 전해준다. 이게 문경이란 뜻입니다. 지금도 문경에는 경사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레디 고! 영남 제일과 경상북도 문경. 장원급제를 꿈꾸는 선비의 걸음과 최고의 작품을 꿈꾸는 도공의 손길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는 고장. 그 가마대로 날 아주 이거 장관이겠다 그냥. 응? 최근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으로 많은 이들을 꿈꾸게 하고 새로운 꿈을 간직한 청년들의 요람이 되고 있다는데요. 꿈꾸는 이들의 도시. 어서 오십시오. 이곳은 경상북도 문경시입니다. 오랜 가뭄을 해가라는 반가운 비가 내리던 날, 문경 아작의 장터를 찾았습니다. 이야,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문경에 아작의 오일장이 서는 날인데요. 너무 아침 일찍이라 그런지 이렇게 손님들이 많지는 않네요. 이게 오일장에 오면 볼거리가 많고 이게 흥정거리는 이런 쏠쏠한 재미가 있는데 오늘은 아직 사람이 덜 나왔어요. 오전이라 그런지. 예, 일단 한번 가은 오일장, 아작의 오일장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어느 오일장 가도 다 이런 제품들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입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생활필수품. 요리는 또 요즘 핵감자라든지 이 마늘이 요즘은 제철이에요. 요즘 마늘 수확하잖아요. 마늘 수확하고. 예. 요즘 아주 마늘이 너무 참 아주 실하네요. 야, 이거 마늘이 한 접이 얼마예요, 이거? 7만 원이요. 이게 어디 마늘이야? 가을 마늘이야, 문경 마늘이야? 가을 마늘. 묵가지고 가, 내가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서울 차에 실어야 되는데. 차가 없어. 네, 안녕하세요. 내 걸어가야 돼, 내가 버스 타고 가야 돼. 문경에서 버스 타야 되는데. 이거는 이게. 이게 차도 아니, 이게. 살구지, 이거는. 아니, 선전 좀 해봐요, 이게. 아주 맛있네. 아니, 이게 5,000원 줘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사야지. 아니요, 사드릴게요. 응? 아, 저를 사주신다고? 네네. 야, 아침. 예. 아이고, 형님. 그래. 잘 먹을게요. 우리 감독들이 많이 왔으니까. 예, 드세요. 예. 잘 먹을게요. 네. 야, 우리 많아. 엄청 많네, 5,000원치가. 예? 무거워서 가져가지 못해. 비록 다른 지역 오일장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은 인심 하나만큼은 그 어디보다 그냥 크고 넉넉한 문경 아작의 오일장. 문경을 찾은 저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겨줬어요. 네, 저는 오늘 이곳에 처음이지만은요. 저는 시장 한 바퀴 돌아봤는데 이 문경에 대해서, 이 가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실 분을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요? 네. 저는 문화관광해설사 이춘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가은이라는 곳에 처음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옛날에 태조 왕건 찍을 네. 때
창군으로 말 타고 와서 찍긴 찍었는데 여긴 아니고 산속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거기는 아마 세제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가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예, 가은은 탄강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왜 장이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예. 예, 그전에는 한 2만여 명. 예전에는 한 2만여 명 정도가 아주 모여 살던 그런 큰 도시였던 곳이었어요. 예전에는. 예, 예전에는. 근데 지금 탄강이 이제 쇠퇴하면서 예.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렇게 인구가 작아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지금은 이제 그 관광 체험, 예, 이거로 바뀌면서 2011년부터 바뀌면서 새로운 예,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보니까 여기가 아작의 장터라고 지금 왔는데. 왜 아작의 장터라고 불리는지. 그렇죠. 예, 후삼국 하면은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나요? 뭐 견원이겠죠. 그렇죠. 견원이 탄생지가 바로 여기 문경 가은입니다. 아, 견원 탄생지가 여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은 왕이 탄생한 곳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작의 이름을 따서 아작의 장터로 불려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견원과 아작의 익살스러운 대화로 시작되는 가은 아작의 장터 벽화거리로 가봤습니다. 이곳에는 영남 지역 유생들의 한양길이며 근대 탄광 시절 모습까지 문경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이 그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저 아주머니는 여기 가은역이 보이는데 가은역이 무슨 물건 팔러 가나 그런 모습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에 벽에 있는 벽화를 쭉 훑고 지나가면은 네. 여기에 그 중요한 문경의 역사를 다 그럼 보는 거네요. 그렇죠. 하마터면 그림으로만 남을 뻔했던 문경의 소중한 유산이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며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바로 가은역입니다. 문경이 잘 나가던 탄광도시였던 그때 그 시절 여객 열차만 하루에 12번씩 운행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1994년에 문경의 마지막 탄광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역도 함께 폐역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 가은역이 꽤 오래된 역사 같아요. 네, 여기가 그 1955년에 네. 처음에는 은성역으로 돼 있었어요. 은성역. 예. 네. 왜 은성이냐면 여기 옆에 보시면은 저 탄광이 있었구나. 그렇죠. 은성 탄광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한 4,300여 명의 그 강부들이 있었거든요. 와, 꽤 많네. 예. 그러면서 이제 59년도에 가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격동하는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를 겪어온 가은역. 다행히 2006년에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그 역사적 의미를 지켜낼 수가 있게 됐었죠. 한때 광부들의 꿈을 실어보내던 이 가은역은 이제 여행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하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작의 장터 한 바퀴 이렇게 돌았더니 아, 이것도 출출한데요. 그 배꼽 시계가 다 지금 안 다르네, 안 다르네. 왜 안 들어오냐고. 나는 안 먹고 싶지 않은데 얘 때 문제가 얘가 항상 시간 되면은 꼭 나를 찾아요. 이 배꼽 시계가. 아, 가만히 있어봐. 이 시장에 오면은 꼭 유명한 소문난 이 국밥집이 있는데. 아, 야, 바로 이 집이에요. 골뱅이국 전문. 아, 야, 음식집 아주 맛있게 생겨네, 거창하게. 좋다. 아유, 매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와, 간판이 절로 나옵니다. 이야, 아니 찬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니 나 이거. 골뱅이 국밥 먹기로 했는데 8,000원짜리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 아이고, 내가 무슨 오늘 환갑잔치 오는 날 같아. 아이고, 와, 예. 네네, 아하, 야!
아유. 아, 난 지금 골뱅이 국밥 먹으러 왔는데. 골뱅이 국밥. 아, 이거 왜 이렇게 완전히 위 상, 이거 무슨 상, 상다리가 부러져. 이거. 스님이 맞습니다. 이야, 이거, 이거. 빨간 거니까 이렇게. 야, 야. 야. 어휴, 감탄이. 제절 누나, 저절 누나. 와, 정말 푸짐하지요? 각종 김치에다가 제철 나물 무침은 물론이고 큼지막한 고등어 구이까지. 야, 이 15가지 차는 하나부터 10가지 이 사장님이 일일이 손수 만든다고 해요. 아니, 아니 이렇게 8,000원짜리 이거 팔아서 이거 남나? 양은 합격!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까요? 아주 맛깔이야. 맛도 합격입니다. 어찌나 맛깔스러운지 밥도 나오기 전인데 자꾸만 젓가락이 가요. 아주 정성껏 사장님의 손맛인데. 기대가 점점 더 부풀어 오를 쯤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골뱅이 국밥 등장이요. 이야, 또 있습니까? 언제는 다 나와서 겨울 되면 이런 게 나와요. 아, 음식은 다 나온 거죠? 아니,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네. 아니 8,000원짜리 나 음식을 시켰는데 이게 반찬이 15, 16가지면 이게 뭘라 뭐. 이걸 많이 팔아야 남아요. 많이. 그러니까 많이 안 팔면 손해보실 것 같아. 그래도 맨날 통이 나요. 그래도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러니까 이 이것 저 이 반찬 찬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그 그래서 소문난 집에 보니까 이 집으로 가래다. 어? 서울서도 소문 났어 그냥 이 집에. 어? 야. 근데 이게 골뱅이 내가 아까 골뱅이 국밥 시켰는데? 예, 골뱅이가 조금 적은가? 더가울까요? 아니 이게 많이 넣었는데. 아니 이게 골뱅이예요? 예. 예, 네. 골뱅이 조금 더. 아니. 예, 골뱅이. 이게 무슨 골뱅이야? 이건 무슨 올갱인데? 올갱이. 여 경상도는 골뱅이고 서울 사투리는 올갱이고. 아, 그렇구나. 예, 그러겠어. 여 깊은 물속에서 잡았어. 이거 지금 잡으셨어? 예, 이 남편분이 지금 요즘은 저 서울에 조금 있다는데 오만 잡아놓고 가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이야, 어떻게 잡으셔가지고. 근데 이거 이 맛의 비법이 그 골뱅이라는 그 맛이 올갱이가 비린내가 안 나. 냄새 안 나네. 확 잡아버리는데. 예, 일곱수에서 잡아갖고 그래. 여기 무슨 비법이 있어요? 예, 조금 뭐 육수 약간 내갖고 육수 내갖고 그 또 골뱅이 껍데기 다시 한번 삶아갖고 그래갖고 진하게 끓여야 돼. 아, 진하게. 예. 그래야 냄새 잡고 이렇게 이게 아주 맛깔스러운 맛이.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5년 됐나? 15년 정도 됐어요. 여기서 그 문 여신 지? 예, 46세 했을게. 15년 됐어요. 그럼 딱 나이가 나오네? 예. 한갑이 나오시네? 한갑 넘었어요. 아, 이야,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 하나 있는 거. 식당 손님들 덕분에 공부를 잘 시켰습니다. 맞아. 예. 서울에서 그러는데 이 가은에 가면은 아주 공부 잘하는 아들이 엄마가 식당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아니 아들이 공부를 그 잘해요? 아니 시골에서 서울에서 뭐 이제 직장 넘어가요 했는데 연세대 다녔어요. 그러가요 내가 손님한테 항상 감사한 게 아, 공부 잘하는구나. 예, 거기서 이제 여기서 해갖고 학비를 대줬어. 항상 손님들한테 감사하는데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뭐 아주 하고 있어요. 아주 겸손하시게 말씀하시네. 예. 손님들 덕분에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참 너무 겸손하신 말씀만.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 집을 알고
사장님이 겸손하시자고 모든 맛깔스러우니까 다 소문나 이 집에 오는 거예요. 다 이게 사람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치? 저 아들이 예. 저 아들이 예, 예, 예. 연세대학교? 예. 늘 공부 잘해? 야. 졸업했어요. 직장 다녔어. 아, 지금 직장에 나가구나. 제 아무리 식당 일이 힘들어도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엄마의 꿈이 아들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엄마의 꿈이 담겨 있어서 더욱 깊고 진한 맛. 국밥 한 그릇 잘 먹고 갑니다. 든든하게 배도 채웠겠다. 아작의 장터를 마저 돌아보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요즘에 이곳에 우리 모두의 내일을 생각하는 가게가 있다고 해서 둘러봤어요. 자, 깔끔하고 깨끗한 가게 안으로 딱 들어서니까 다양한 물건들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 문경산 농산물은 물론이고 각종 친환경 제품들까지 별별 물건들이 한자리에 쫙 모여있었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여기 뭐 하는 정체도 모르고 왔어요. 뭐 하는 곳이 있어요? 네. 저희 뭐 여기는 이제 그 희양상회라고 예. 예, 저희 그 희양산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특산물, 여기 문경시의 특산물과 그다음에 우리 그 가은 지역에서 나오는 네. 농산물 조합원들이 생산한 것들 예. 뭐 이런 것들을 소개 마을 주민들 소개도 이렇게 소개하는 판매하는 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재배하고 수확한 걸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서 판매. 네네 그렇게 하고 또 예. 마을 사람들이 카페도 같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랑방 역할도 하고. 아 사랑방 역할도 하고. 네. 아, 야 그런데 별거 다 있어요. 뭐 씨앗도 있고, 네. 뭐 이런 거 이런. 이게 종자도 걸어놓고 토종벼를 이렇게 재배를 일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토종으로? 예예. 예. 지금 농민들이 이렇게 이제 소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개량된 품종들을 이제 또 다 수확되고 좀 돈이 좀 되는 이런 품종들을 주로 선호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아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한쪽에서는 이런 토종의 그 종자들이 사라져가는 게 좀 안타까워서 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텃밭에 심을 수 있는 이런 밭에 있는 콩 종류라든가 예. 벼도 몇 종류를 저희들이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죠. 아 직접? 네. 예, 아. 토종 씨앗이 사라져가는 걸 좀 막고. 네,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 우리의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해 토종 씨앗 도서관도 함께 운영 중인 희양상회.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토종 씨앗을 나눠주면은 손님들이 수확한 씨앗을 반납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아, 여기 태생이세요? 아니 여기 말 안 쓰네. 예, 또박또박 하죠 말이. 서울 말 쓰고. 예, 서울 태생입니다. 그래요? 네, 한 18년, 19년 때 됐네요. 19년 전에 네. 예, 귀농을 한 거죠 저는. 귀농하셨구나. 네. 아, 참 어려운 개척하셨네. 아. 어떻게 견딜만하세요? 네, 뭐 재밌게 이렇게 뜻과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 네. 차츰차츰 한 명씩 두 명씩 모이게 돼서 아. 저희가 지금 협동조합도 있는데. 젊은 귀농한 사람들이 한 30명? 30명? 예, 꽤 많네요.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역은 조금 이렇게 좀 떨어져서 살지만 아무튼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희양산 마을. 예. 희양이라고 마을 이름이군요. 문경에서 유명한 또 가은에서 유명한 게 희양산이라고. 아, 가은의 예, 희양산. 예, 999m짜리 산입니다. 그 밑에는 그래요? 봉암사라는 예, 유명한 절도 있고 그래서 그 봉암사도 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예. 그 마을 밑에서 저희도 같이 예,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지내고 있죠. 모든 분들이 다 환경 지킴이고 고향을 지키고 네네. 마을을 지키고 네. 다 그 지킴이들이네. 네, 그래서... 장터 한편에 자리잡은 소박하고 자그마한 가게. 하지만 이곳에서 지켜가고 있는 꿈은 결코 작질 않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고 그렇게 우리 모두의 내일을 지켜나가겠다는 큰 꿈. 그 소중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다음 여정에 나섭니다. 우와, 야, 이게 술 만드는 증류기 같은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구나. 오, 그 통에다가. 이야. 이곳에는 술에 미쳐 세계 최고의 술을 빚겠다고 꿈을 꾸는 한 장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대표님 되시죠? 네. 아, 그런데 무슨 여기서 뭐 무슨 바 운영하고 계세요? 완전 반대 예, 이거는. 여기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예. 우선 이제 맛을 보셔야 이제 이해를 하시죠. 그래요? 예, 시음장입니다. 아, 시음장. 네. 그럼 저도 뭐 맛을 좀 봐야 예, 되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예. 그 예. 네. 그부터 예, 그러죠.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뭐 물론 천연적으로 발효해서 생긴 탄산캐스입니다. 아, 자연적으로 발생된 거,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천연캐스. 예, 한번 드셔보시죠. 야. 이게 재료가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이제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약재로 계속 써왔는데 이거를 이제 색깔이 너무 좋고 예. 예, 향기가 이 아주 과일 향에 굉장히 허브 같은 향도 납니다. 허브, 예. 로즈마리 같은. 그 다음에 예. 이제 스파이시, 그 후추나 계피 이런 데서 나는. 그런 게 이제 조화로워서 제가 이걸 그런데 맛이요. 예. 저는 이 오미자로 만든 와인을 처음 먹어봐요. 예. 저도 와인 애호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잘 예. 맛은 모르지만 제가 즐겨 먹어요. 예. 그런데 맛이 참 오묘하네. 오미자가 오미가 오묘한데요. 네네 맞습니다. 매력있네. 새콤 달콤하면서 예. 예, 다섯 가지 맛이지요. 예, 예. 쓴맛,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매운맛. 예. 아, 그래서 오미자. 예, 예. 오미다. 예, 예. 아, 어떻게 그 이렇게 오미자로 연구 개발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농산물로 세계적인 걸 만들어 보고 싶어 갖고 예. 예. 여기서 이제 14년 전에 이제 이걸 세워 갖고 여러 가지로 해봤지만 세계 명주가 될 가능성은 이게 오미자가 제일 농후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유일무이하게 한국에만 있는 예, 예. 오미 와인. 예, 예. 야, 이거로 한번 세계를 두드릴 수 있는데 문을. 응?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맛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하고 다양하게 그 궁합이 잘 맞습니다. 예. 샴페인의 고장 프랑스를 아홉 번이나 방문하며 어렵게 개발한 오미자 와인은 역대 청와대 만찬주로 채택된 것은 물론이고요. 각종 주류대의 상들을 모조리 휩쓸며 주당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아까 들어다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다 만찬주로 선정을 했어요. 보니까 무슨 예,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뭐 말하자면 한국의 오방색이나 아, 오방색. 한국 사람들의 그 지금 뭐 한류가 이제 세계적인 예. 게 된 것처럼 이게 이제 힘찬 이 탄산에 아주 솟구치는 이 힘찬 거 이런 예. 그다음에 이 색깔의 오묘한 거와 이제 그 맛 같은 것들이 아주 그 독특하면서도 한국 사람들의 그 창의성 신명나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이곳 대표님은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우리나라 대표 위스키를 만들어낸 위스키 마스터 브랜더예요.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 스코틀랜드에 그 양조학 유학까지 다녀오셨대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이 오미자 와인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오미자 특유의 향과 맛이 살아있는 한 잔의 와인은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정성 속에서 탄생합니다. 오미자는 이제 9월 달에 수확을 합니다. 빨갛게. 저건 저기 나오네요. 예. 어 예뻐. 이제 그거 그러면 그걸 즙을 짜갖고요. 예. 즙을 짜서 요 여기 이제 이런 스테인리스 통에서 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 이제 그 발효를 합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쌀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뭐 막걸리, 맥주, 와인 이런 거는 이제 뭐 한 3일에서 한 2주, 3주 이 정도면 이제 술이 되는데요. 오, 그렇죠. 막걸리는 이제 최소한도 아유, 야. 6개월 내지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단맛 이외의 그 다섯 가지 맛 중에서 단맛 이외의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거는 이제 미생물로 효모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어려운 조건.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거기 죽지는 않는데 그 미생물들이 예. 아주 간신히 살아서 해다 보니까 오래 걸리죠. 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효가 끝나면 네. 그러면 이제 이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죠. 아, 이 오크통으로 들어가서. 예예. 예. 그럼 여기 들어가서 몇 년을 걸렸다 그죠? 그래서 보통 저희 그 이제 오미자 와인은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아이고, 그 술 한 잔 먹기 참 힘드네 그거. 예, 예, 3, 4년 걸리면 말이죠. 예, 예. 2, 3년 걸리고 여기 1년 걸리고. 예, 예. 우와, 이야. 한 잔의 좋은 술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위해서 오랜 세월 연구하고 노력해온 대표님. 그의 시간과 노력들이 숙성돼가지고 이로써 좋은 술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향기로운 술과 좋은 대화에 취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문경여행의 첫날이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여행 둘째 날 아침. 야, 무슨 산장에 온 거 같아. 산장. 숲이 쫙 양쪽으로 우겨져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문길 오셨습니다. 예, 네.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어? 야, 언제 이렇게 언제 여기 터를 잡으셨어요 이쪽에다가? 아니 그 어제까지만 비 왔는데 네. 선생님 오시니까 오늘 비도 안 오고 그렇죠. 날씨가 아주 화창. 다행이네요. 네. 저는 이게 해 나오는 것보다 네. 이게 구름 낀 날씨가 제일 좋아. 아 예. 오. 근데 네. 작가님, 네. 저를 일단 안으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들어주십시오. 예. 예, 예. 보자기 명인 유태근 작가의 전시실인데요. 경지에 이른 도야가만이 만들 수 있다는 달 항아리부터 곱게 고운 찻사발과 각종 도예 작품들이 한자리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작품들 가운데 유독 제 눈을 사로잡는 이 작품이 딱 하나 있었어요. 아 예, 요는 이제 요즘 새로운 신개념으로 예. 이제 작업하고 있는 어떤 그 도자기입니다. 특히 뭐, 이제 요거는 글들이 많이 써 뭐라 써 있네요. 요거는 지금 요즘 그 핫했던 그 BTS, BTS의 어떤 그 버터라는 그 노래 가사를 이제 도자기에다가 이제 쓴 겁니다. BTS의 가사를? 예, 예, 예. 제가 이제 썼던 이유는 이제 그 한글이 세계적인 이제 글인데 예. 한글로서 이제 세계를 재패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제 BTS는 노래로서 이제 재패했으니까 예. 그만큼 어떤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의미들로 제작을 했던 방탄소년단 예. 그러고서 예. 전통이라는 이름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고 도전하며 한국 도자기의 세기를 열어가고 있는 유태근 작가. 그런데 그런 그가요, 가마만은 여전히 옛날 가마를 사용하고 있어요. 전통 가마에서만 나올 수 있는 작품이 있기에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봉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개인데. 네, 다섯 봉입니다. 이 다섯 봉이면은 네. 여기다가 다 집어넣는 거죠? 네, 네, 네. 몇 개나 들어가요? 엄청 많은 분량이 들어가겠네. 네, 한 2천 개 정도는 아, 들어가요. 2천 개? 예. 사발 같은 경우는 한 2천 개 정도 들어가죠. 와, 그럼 이게 1년에 몇 번? 한 달에? 1년에 한 다섯, 평균 한 다섯 번 정도. 다섯 번을 가마를 네, 떼신다고. 네, 아, 이야, 그 가마 때우는 날 아주 이거 장관이겠다 그냥. 응? 그렇죠. 힘드시겠어요. 그냥 풀을 이거 다 혼자는 못 하시잖아요, 이 가마. 아, 그렇죠. 이럴 때 그때는 이제 그 제자들하고 이제 제자들도 이제 자기 작품을 갖고 왔어요. 예. 같이 떼는 거죠. 그러시겠네. 예. 오, 이 가마 뗄 때 한번 언제 와가지고 이거 예. 촬영하면. 이것도 장관이었어요. 아, 그럼요. 양쪽에서. 예, 예. 이제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그렇죠. 상당히 크요. 이게 몇 시간 동안 이게 불을 지피는 거예요? 저는 한 18시간. 그럼 이틀 꼬박 해야 되겠네? 네, 예, 18시간. 18시간? 네. 예, 예. 이런 모든 그 수발료, 식사 같은 거는 갖다 놓고 오시나 교대로 안 그래요? 그거는 이제 맨 떼면서 바로 옆에서 먹어가면서 하나의 뭐 예. 그 불 떼는 게 잔치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겠어요. 네, 네. 그날 이게 모든 게 거기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작품이 그렇죠. 잘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게 그 다른 어떤 공예가들보다 특히 이제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다른 게 예. 마지막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나올 때까지 했던 그 마음을 조금은 다른 어떤 뭐 디자인이나 어떤 이런 분들보다 조금 다르다고 봐요. 예. 네. 이걸 이렇게 우리 저기 명인께서 직접 가마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아, 예, 이렇게? 예, 예. 이렇게, 그, 망댕이라고, 요런, 불덩어리를 5천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요 5천 개로 지어진 어떤 가마. 이런 게 5천 개로? 예. 그러니까, 이게 벽돌 대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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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그럼 이게 황토예요? 아, 예, 황토하고, 그 다음에 어떤 카오린이라는. 시멘트 그 종류? 시멘트가 전혀 다른. 일체. 예. 카오린이라는 그런 그 흙을 섞어가지고 만든 근데 이게 지금 나무로 떼시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거의 깨스로 많이 이용하던데. 이제 뭐 저도 깨스 가마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생활 자기 쪽은 깨스 가마를 사용하고 아, 깨스 왜냐하면은 하시고. 그 흙이 그 도자기가 견고해야 되니까. 근데 차와 관련된 어떤 그릇들은 이제 이 장작 가마를 떼는 아. 어떤 그 뭐 장작 가마만이 이제 떼야 될 작품이 있고. 아. 가스가마만이 떼야 될 작품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어떤 생활작이라 이런 부분들은 자, 이 장작가마에 떼면은 상하 온도 편차가 많기 때문에 그릇이 익는 아. 부분과 덜 익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래요? 흡수율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일단 부엌에서 사용하는 그릇은 세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 그릇이 흡수하면은 그거는 자기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아. 그릇들은 가스가마에 대해서 높은 온도에 대해서 견고하게 아. 스며들지 않게 그렇게 해야 가장 위생적인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네요. 네. 한 평생 흙과 불을 다루며 도자기에 세상과 시대를 담아온 유태근 작가. 그의 고민과 노력은 누군가에겐 찻사발이 되어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누군가에겐 술잔이 되어 위로를 전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작가님께서는 문경사세요? 고향이? 아, 저는 영천입니다. 영천도 뭐 여기서 뭐 근거리에 있잖아. 아니 이제 대학이 이제 문경대학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안착하게 돼 가지고 원래 이제 22년째 네. 문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문경이 다른 명품도 많지만 도자기 된 명품들은 오래전에 알고 있었어요. 이게. 예, 네. 예, 문경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옛가마트가 뭐 고려청자가마트도 있고 분청사기가마트도 있습니다. 아 여기 분청사기 예, 있고. 네. 예. 그런데 문헌에는 문경이 이제 도자기를 했다고라는 어떤 문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여러 가마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이제 민요라고 지금 300군데가 넘는 어떤 그 가마트가 이제 예. 확인됐습니다. 300군데? 예. 지금 뭐 그 골짜골짜기에 이제 옛 어떤 가마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골짜기마다. 네. 근데 이쪽에 뭐 왜 모여드는 걸까? 문경이라는 곳이 땅이 흙이 좋은가?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물이 풍부합니다. 아 문경에 물이 좋다 풍부하고. 예. 네.
골짜기마다 흐르는 어떤 그런 그 물들이 도자기하기에 이제 가장 적합하고 또 한 가지는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땔감이 풍부합니다. 아, 땔감이 풍부하다. 네. 그렇죠. 들판보다는 낫지. 네, 네. 땔감이 풍부하겠지. 네. 그리고 이제 곳곳에 이제 문경사토라고 이제 그 흙들이 산지재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요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자기 가마터들이 이제 옛날에 많이 했던 하나의 조건들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현장, 그 옛날 가마터가 있는 그 현장에 옛날에. 실질적으로 그 파편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 근처에 있어요? 네, 예, 여기서 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저 차 마시고 들어가죠. 유태근 작가와 함께 옛 도공들의 흔적을 찾아 떠난 길. 울창한 숲속 그늘이 우거져 걷기 좋은 산길이었는데요.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이 산길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놀랍게도 옛 토공들의 자취가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뭐 그릇 깨진 게 많네. 여기가? 예, 그 옛날 가마터입니다. 여기가요? 예예. 예. 와. 그럼 여기 쭉 이게 다 가마터였나요? 여기 지금 한 그 세 개 정도, 3기 정도였던 가마터가 있는 걸로 이제 예. 확인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멀쩡한 이런 자기 같은 것도 한번 발견했어요? 아, 그럼요. 그래요? 지금 뭐 이런 파편들은 예. 뭐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아, 그렇겠네요. 예, 예, 이제 여기가 이제 충청도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길목이에요, 여기가. 예. 이제 그런 길목에 이제 이런 이제 가마터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도자기의 고장 문경의 어제와 오늘을 잇는 길. 이름 없이 사라져간 이 도공들의 꿈이 모이고 모여서 도자기의 고장 문경의 오늘이 완성된 것이겠지요. 수많은 예술가들이 함께 빚어나갈 문경 도자기의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일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문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길인데 문경 단산 모노레일이에요. 문경 최고의 전망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 경사진 곳을 올라간단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요 문경 단산 모노레일 타는 곳이에요. 저 모노레일이 저 경사진 곳을 올라갈 수 있답니다. 근데 저 정상에 올라가면요, 이 뷰 맛집이 있대요. 뷰 맛집, 최고의 뷰다 이거죠. 자, 저 정상에 올라가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싶지 않으세요? 멋질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럼 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밑에서 저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줄 서 있다가 함께 올라가 보죠. 와. 자, 타면 되죠? 네, 고맙습니다. 자, 와. 이 모노레일에서는요, 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절대로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답니다.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 네. 야, 오, 급경사야. 야, 이렇게. 지금 몸이 이렇게 뒤로 기울잖아. 하늘을 바라봐, 하늘을. 이야, 주변에 산 좀 보세요. 응? 아, 좀 멋스럽네요. 이 문경 산과 문경의 이 주변이, 이 숲이 너무 울창해가지고, 이야, 기가 막힙니다. 저희 정상에 또 얼마나 멋이 있을까요? 지금 내가 아주 그냥 궁금해 죽겠어, 그냥. 정상에 올라가면 어떤 모습이 우리한테 때 펼쳐질지. 해발 956m의 단산을 시속 3km로 천천히 올라가지만은 가파른 경사 때문에 심장이 아주 쫄깃쫄깃 아주 스릴이 넘칩니다. 그렇게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그마치 약 35분. 정상에 도착하면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꿈같은 풍경이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펼쳐집니까? 광활한 백두대간입니다. 어떤 풍경은 보는 것만으로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복잡한 머릿속 생각들과 가슴 속 응어리들이 한순간 저 멀리 사라지는 힐링의 체험. 이런 것이 대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겠지요. 이곳에서는 일상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바람과 구름 곁에 앉아 자연이 주는 위로를 얻어갑니다. 어느덧 문경 여행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문경의 내일을 만나러 온 참입니다. 군대 사열 온 것 같아.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근데 저를 환영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네. 어? 오신다는 소식 듣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네. 여기 뭐 하는지는 모르지 왔어요. 아, 뭐 네. 하는 곳인지는 아. 모르고 왔는데 뭐 달빛 탐사대라고 뭐라고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궁금해서 온 거예요. 네.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청년들이 같이 사는 곳인데 문경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모집을 해서 같이 한 달 동안 살아보면서 문경이라는 곳이 어떻게 얼마나 매력적인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네. 문경에 궁금해서 문경에 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 네. 문경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은 사람들.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무슨 합숙을 해야 돼요? 네, 한 달 정도 저희랑 같이 살아보는데 저희는 운영진으로서 문경의 곳곳들을 탐구하는 거를 저희가 도와주고 그리고 스스로 살아보고 싶으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내는데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 그건 무료예요? 네, 지금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금은 이제 비용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운영진 대부분이 다 문경 출신 청년들입니다. 아, 여기 출신이네. 네. 아, 그건 외지에서 온 사람도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네,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숙식을 다 제공해야 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네. 야, 그러면 나도 여기 와서 할 수 있겠네. 아, 저희가 특별 전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나이에서 걸릴 것 같아. 당신은 나이 많이 먹어서 안 된다. 그런데 여전히 청년이신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 함께. 있거든요. 마침 오늘 그날이라서 감자전을 굽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식사하시죠. 뭐 먹는 거면 좋지 뭐.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좀 출출할 때인데. 네. 서울로 도시로만 청년들이 쏠리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청년들도 다 있습니다. 대체 어떤 마음으로 남들과 다른 길을 실험할 용기를 낸 걸까요? 염치불구하고 청년들 식사자리에 끼어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식사 시간 불쑥 내가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 음식을 다 여러분들이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요리사가 따로 있나? 저는 요리는 안 했는데 도와서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그 메뉴를 정하고 같이 하고 다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 여기 뭔지도 모르고 왔어요. 문경을 사랑하고 문경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길래 궁금해서 지금 왔습니다. 우리 저 남자분은 원래 뭐 하는데 여기 오셨어? 아, 저는 그 공연하는 사람인데요. 공연? 네. 공연 막 밴드 뭐야? 네, 저 이제 가야금 하는 친구랑 저 노래하는 사람이고 아, 둘이서 같이 팀 활동. 저도 원래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문경 달빛 탐사대 동에서 그래요? 오게 됐었고요. 달빛 탐사대가 뭐예요? 뭐 하는 것이야? 나는 달빛 탐사대라고 해가지고 네. 달밤에 뭐 하는 줄 알았어. 저도 처음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냥 밤에 달 보러 다니는 단체인 줄 알았어요. 다 같이 함께. 달이랑 별 보는 단체인 줄 알고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그런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문경 안에서 정착을 도우는 그 청년 단체더라고요. 청년 단체. 네, 문경 안에서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재미있게 같이 놀까 해가지고 네. 만들어진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아, 재미있게 놀까? 네. 재미있게 놀다 보면 돈도 못 버는데 그럼 어떡하나? 같이 돈 벌어야지 같이 살자고. 같이 살자. 함께 살자. 네. 함께 살기 위해서 공유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어서 들어온 거다. 네.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5월 달부터 여기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5월 달? 예. 한 달 넘었네? 네. 그래서 원래는 5월 달만 하려고 하다가 이제 예. 계속 연장해서 다음 달까지 이제 꽉 채워서 있을 겁니다. 아, 연기 연장해도 돼요? 네. 다음 달까지는 연장이 가능해서요. 아, 그래요? 네. 난 아까 대표님이 한 달만 있다고 그래서 네. 원래는 한 달만인데 최장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가지고요. 3개월까지? 네. 야 네. 앞으로 나가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원래 문경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네. 서울에서 태어나기는 여기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이제 초중고 다 나왔는데 오. 이제 다시 내려와서 살려고 유턴 청년으로 다시 내려와서 살려고 이제 알아보다가 달빛 탐사대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을까 해서 여기로 지원했습니다. 그럼 뭐 귀농이나 귀촌 비슷하네? 네, 귀촌입니다. 그렇죠. 행복을 위해. 나는 이런 용기를 내본 적이 있는가? 청년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행복을 위해 기꺼이 새로운 삶을 실험하는 용기 있는 청년들. 경쟁 대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이 청년들이 아름답고 대견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오면서 꿈이라는 단어를 잊고 산 지 꽤 오래됐죠. 야, 우리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그 꿈 다시 일깨우고 싶지 않으세요? 문경으로 오십시오. 그 꿈을 응원해 줍니다. 지금까지 문경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도 꿈이 있다면 빛날 수 있지요. 만나는 이들마다 방문하는 공간마다 꿈이 있어 더 빛나는 곳 경상북도 문경. 이곳에서 잊고 있던 당신의 꿈을 만나보시면 어떨까요?